자, 그러면 프랑켄슈타인 7챕터 얼음사막 스테이지 1 불완전한 복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플레이. 전화 어떻게 끝났더라? 그러게? 어떻게 끝났지? 기억 안 나. 12월 5일 흑점 폭발 주기까지 20일 북해 해상 제네시스호.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북극 간다 그랬나? 맞아, 북극 간댔다. 북극 간댔다. 그래서 막 사람 데려오고 그랬다. 항해는 순조롭군요. 이대로라면 일정에 맞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그 저기 이런 거 묻는 거 실례 같긴 한데. 약혼자예요. 아, 약혼자. 그렇군요. 세상은 아직도 넓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취향이 있는 걸 보니. 좀 닥쳐요. 네, 지금 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에? 허, 이런 의지가 굳건한 녀석들. 뭐가요? 한동안 안 보이길래 그놈들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더니 몰래 추격이 붙었었군요. 또 그 폭력배들이?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시오. 이제 곧 노르웨이 자치령 해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곳은 검지 같은 해안선으로 유명하죠. 지형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떠돌릴 수 있어. 아, 퍼즐? 탑판 2층으로 올라가서 구경이나 하시오. 내 실력을 보여드리지. 어? 뭐야? 올라가면 되나? 오! 옆에 배 지나간다.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오. 역시! 이건 근데 제이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지키의 실력을 보는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니까 저 까만 배랑 위쪽 파도를 다 피하라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어? 어? 잠깐만 이거 피하려면 저걸 맞아도 안 될 거. 맞아보자 일단. 어, 그래 한번. 아! 아! 밀려내려는 거구나. 아, 그럼 됐지. 아, 그럼 됐지. 쟤는 왜 안 움직여 근데? 갑자기 안 움직이는데 버그인가? 어? 버그인가? 됐다! 어, 일단 됐고. 됐으니 됐어. 또 따라 붙겠지. 그대나 있지, 이번엔. 오케이. 역시 이건 지키의 실력을 보는 건데. 어쭈! 다른 놈들이 달라붙었어. 이 녀석들 생각보다 제법 하는군. 너 안쪽 깊숙이 들어가주지. 따라와 보라고! 좋아! 지키가 다 해줄 거야! 그래! 와, 밑에서도 오는. 양쪽이네? 양쪽에서 오는. 어? 어! 아, 쟤네는 안 밀려난다니! 어? 어? 이대로 쭉 가면 되겠는데? 그니까. 아, 얘네 정면으로밖에 못 잡아? 바보들인가? 이게 바보들인 거야. 룰이 그런 거야. 그, 뭐지? 옆으로 넘어와서 침략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얘네들? 착한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어디 쫓아보시지. 아, 멀어. 아, 멀구나. 이건 좀 머리를 굴려야 되려나? 얘네 조작 자체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라오게끔만 되어 있구나.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따라오게. 네 쪽으로 따라오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 쟤네끼리 싸우겠다 저거. 저러다가 위에 있는 애가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쟤네 너 반응을 하는 그 거리가 있어. 어, 거리가 있네. 사정 거리가 있어. 됐는데? 와, 이건 제작자분들이 의도한 거랑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이 머리를 굴려야 돼야 할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쟤네들의 추적력이 더 높아지면은 진짜 빡센 게임이 될 거야. 그냥 맞아. 일부러 그런 건 많이 어려울 거야. 조절한 걸 수도 있어. 하긴 이거 처음이잖아. 첫 퍼즐이니까 좀 쉽게 한 걸 수도 있겠다. 성공이요. 더 쫓아오지 않을까요? 하하, 저들은 이미 검주를 안쪽 깊숙이 갇혀버렸어. 마저 나오는 데에만 며칠이 걸릴 거요. 스칸디나비아 해적의 밥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좀 하시는군요. 다음날 헌장실. 이상 오늘의 항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매일 보고하지 않으셔도 된대. 사실 엘리자베스님이 듣기에 생소한 얘기뿐이고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배를 오래 타다 보면 알게 될 거요. 목적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항해는 그저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 될 뿐이라는 걸. 긴 항해에 지치지 않게끔 저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죠. 그럼 이만 선실로 돌아갈게요. 돌아가면 돼. 저거 열쇠 찾고 싶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저기 이거 남의 방 그 방 주인 앞에서 남의 방 뒤지고 있는 거 뭐지? 왜 굳이 저걸 해놨지? 나중에 필요한가? 그냥 해놓은 건가? 일단 나가볼까? 왜 이걸 해놨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풀어야 하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저 스마일 있는데 다 가봐야 되나 한 번씩? 아무도 없냐 어떡해? 깔끔하네. 어? 춥다. 이리 와서 불 좀 쬐어. 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날카로워지고 있어. 북극으로 가고 있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뭐 보고 있었어? 아 이거 빅터가 슈나이드라는 사람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보고서야. 프랑켄슈타인 가문을 몰락시켰다는 그 라이벌 교수 말이구나. 재미있는 거라도 있었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부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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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나이더. 오랜만. 아직 내 연구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 벌써 갈 때가 아니야 이 망할 노인네야. 죽더라도 나의 연구를 보고 죽었어야지. 인류의 진보를 부정하려던 당신의 몸부림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후회하면서 죽었어야 해. 기다려라. 내가 네놈을 다시 살려놓겠다. 당신이 틀렸음을 당신 육체로서 증명하도록 만들어주지. 네가 그토록 혐오했던 이 연구의 덕으로 네가 부활하게 되는 거야. 차라리 도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롭겠지. 나는 네놈이 무너지는 그 꼴을 보고야 말겠다. 애가 광기에 휩싸여가는데. 와. 오 쉣. 뭐지? 갑자기요? 예? 이걸 갑자기 맞추라고 주시나요? 맞추라니 맞추겠습니다만. 아! 맞는 짝이 다 따로 있나 보구만. 그런갑다. 일단 저 위에 두 개는 맞고. 아니. 이 보니까 너무 얇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몸통이 있는 애들이어야 돼. 이런 애들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걔랑 이거 아닌데?
아닌데? 미묘하게 안 맞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 맞았다. 그거. 안 되네. 파츠가 몇 개 없는데 분명 파츠가 몇 개 없는데 잠깐만, 오른쪽 파츠가 저게 다야? 오른쪽 왼쪽 저 파츠들을 한번 나눠볼까? 파츠별로? 나눠놓고 한번 쫙 보고 시작할까? 안 그래도 누우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 오, 역시 잘했어. 이게 뭐야? 아, 머리? 머리. 어쩜 다 이렇게 거지 같을까? 교체 관절 인형을 왜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내놓겨? 이런 느낌이야. 원으로 만들어놨네. 아예 그냥. 지금 이거에 맞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가 저게 아닌 거지. 어, 머리를 바꿔. 머리를 바꿔. 오케이, 바꿨어. 오케이. 어, 맞았다. 오, 굿! 아니야, 이거 뭔가 미묘하게 아니야. 다른 것 같은데? 묘하게 안 맞나? 그럼 딴 것도 다 넣어봐야지 뭐. 이게 맞는 건가? 아, 저 뭔가 되게 어긋나 있는데. 일단 한번 딱 맞춰보자. 그리고 석세스 안 나오면은 아닌 게지. 근데 왼쪽도 뭐지? 안 맞네. 그러니까 왼쪽이 안 맞네. 그러면 이 머리도 아니야. 다음. 이거는 이게 딱 중앙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건가? 아, 그런가? 오호. 이거 아니야? 굿. 오케이. 오케이. 아. 뭘 또 하는 거니, 이건? 이건 뭔데? 감도 안 잡힌다야. 무늬를 맞춰야 돼? 이게 뭐지? 뭔데? 이제 오른쪽 왼쪽 화살표는 뭐야? 야, 이거 어렵겠는데? 아, 일단 잠깐만. 색깔을 맞춰야겠네. 어허.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어서 맞추고 밀어서 맞추고 하는 퍼즐 있지 않았나? 아, 좀 제자리잖아. 아까 그 자리. 아까 그 자리. 가까이는 왔는데. 아, 큐브 정말 못하는데. 나 큐브 한 면밖에 안 맞춰봤는데. 나 한 면도 안 맞춰봤어.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걸 하라니. 이런 걸 하라니. 이런 거부터 이게 움직이다 보면 맞춰지던데. 잠깐만. 어? 아, 나 이 돌겠네. 어라? 다시 제자리? 아, 리셋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셋하고 하나씩 생각해보자. 실 이렇게는 안 돼, 무조건. 저건 무조건 안 되고.
아까 두 칸을 와. 야, 이거 어렵다. 역시 최종장인가? 최종장이라는 걸 이렇게 실감하나? 아, 그냥 떼가지고 넣고 싶네. 그냥 저 판 자체 확 띄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 못 맞추다가 이거 뭘 맞추고 있는 거야? 뭐 갑자기 뭔 짓 하는 거야 얘는? 피톤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어, 거지 같은 놈. 두 칸 남았고. 오, 거지 같은 놈. 돌아가지고 돌 자꾸 돌아 돌아 또 오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신경을 잇는다? 이걸로? 아, 잠깐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 나가봐. 이렇게 나눴어. 아, 잠깐. 하나 일단 갔어. 아, 기가 막히게 모르겠다, 야. 야, 어, 돌면 다시 절로 가는구나? 반대편으로 가는구나, 이게. 저 하나 어떻게 갖고 오냐? 그렇지. 어? 와! 아. 야. 아, 붕대 감은 거구나. 아, 저게 붕대였어? 비어 있는 걸 넣으라는 건가? 맞춰 넣는 거겠지, 이건. 아, 이렇게. 아, 아, 응? 어? 어쩌라는 거야? 어느 쪽을 맞추라는 거야? 어? 뭐야? 빈 거에다가 넣으라는 거야? 뭐야? 응? 응? 아, 뭐야? 그냥 어떻게? 맞는 걸 넣으면 되나 봐. 아, 그런가? 어. 아,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나 보네? 어, 어? 당황스럽네, 또? 그게 나와봐. 와, 쉬운 건 줄 알았더니 또 쉽지도 않네. 일단 맨 위에서 두 번째 거가 맨 아래쪽이랑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걸 채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아, 그럼 얘가 남는구나. 뭔가 이건 되게 딱 맞는데, 저거는. 야. 야. 어? 저건 뭐야, 이게? 어? 뭐야? 왜 돌아가? 와, 아! 개 어렵네, 이거. 잠깐만, 그러면 파란색 하나 연결해놓고 저쪽으로 넘겨서 빨간색을 또 연결할 수 있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도 가능한가?
아 여기 가면 그건 안 되는구나. 빠지네. 와. 와. 이걸 이렇게? 일단 저 세계는 저 뭐지? 저 세기? 아니야 저 세계. 저 세기. 세계. 저 세기. 아니. 저 세계. 나쁜 세기. 어떻게 그렇게? 아기. 아기 욕했어요. 어. 아니 어떻게 이거 무서워서 이거 게임 하겠나 이거. 아유. 저 세계. 아니 저걸 저렇게 생각 해석을. 와 그러면은 잠깐만 와 적절히 돌려가지고 모양을 바꾸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적절히 돌려가지고 잘 보라는 거지. 게다가 빨간 쪽으로 넘어갈 때 문양이 바뀌니까. 어. 그것도 봐가면서 하라는 건데. 와 저건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고. 진짜 엄청 어렵게 났다. 삼각형 그. 세 개 있는 건 저 파란색의 가운데 쪽에 있는 거랑 너무 찰떡이지 않아? 이거?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저 리셋하면 가운데 있는 거 삼각형 세 개 있는 거. 와 진짜 미치겠네. 빨간색 안 되니? 빨간색 조잉. 빨간색 연결하게 해줘. 야 파란 두 개, 빨강 두 개, 두 개씩 남았다 야.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거? 어 그거 그 상태에서. 여기 두 개가 문제야. 아, 이게 안 돼. 그렇구나. 어. 그래, 아까 이걸 했던 거 같아. 하나만 돌려보고 다시 맞춰보고 그런 수밖에 없겠다. 아래 세 개 세 개.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젠장. 어, 했던 거 안 되는 거다. 어? 파란색 됐어. 빨강을 해봐야 된다 그럼. 맨 아래 거 맨 위에 거고. 아 근데 그럼 가운데 거 뭘로 맞추냐? 오 쉣. 저건 너무 적어고. 오 쉣. 저... 올리 몰리. 어... 하나만 더 옆으로 해서 봐야 되나? 와 되게 설레는데 지금. 하나만 옆으로 돌려서 다시 또 해보자. 아 이게 되는 게 없나? 아 여기서 다른 조합으로 해봤을 때? 어. 아 왜 안 가? 연결이 안 돼. 스트레스밖에 안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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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돌려봐야겠다. 어, 하나 돌려보자. 이러고 또 다시 해보자. 어, 파랑은 또 파랑? 되는데? 파랑 오케이 돼. 안 되잖아. 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아래 게 안 되는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이거 머리 터지겠네. 밑에 이 두 개짜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파랑에는. 아, 파랑 안 돼? 안 돼.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아... 여기다, 아, 빅터 피곤하게 사네. 비, 아, 리셋을 눌러버렸네. 아...
빅터 참 피곤하게 사는 아이. 나 자신에게 퍼즐을 주는 아이. 굉장히 피곤하게 사네. 나 자신에게 퍼즐을 부여한다. 네, 아까 이게 됐단 말이야, 파랑색이. 얘 아래다 놓고.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가운데 거를 못 맞추나? 그렇지 않나? 어, 가운데 게 비어. 아, 될 것 같은데. 아, 미쳤네. 뭔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빈다? 될 듯, 안 될 듯. 아슬, 아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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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쩐다. 아. 좋아, 이제 모든 연결은 다 끝났군. 지금까지는 강제로 주입했던 불규칙한 전류가 실험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꾸 폭발해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이제 그분이 내 연구를 지원해준 덕분에 생체 전화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어. 새 기계를 시험해볼 때가 왔다. 뒷마당 창고로 가서 생체 전화 통제 장치를 작동시키자. 그럼 이제 퍼즐 없는 거지? 지금 작동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퍼즐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야. 벌써 난리야. 아, 나. 왜 그래. 이건 또 뭔데? 근데 생각해보면 빅터가 만든 퍼즐이니까 빅터는 정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본데? 어디로 나가라고? 어디로 나가서 작동을... 뭐니? 어? 네? 맞는 거 같은데? 그럼 뭐... 저 책장 옆에도 종이 하나 있지 않았냐 방금? 왼쪽에? 어? 아이 그지 같은 놈아! 어? 어? 집구석에다가 뭔가... 방탈출 카페를 해놨어! 이건 또 뭔데?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아니 집구석에 방탈출 카페를 꾸려놨어. 보라인가 봐. 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와. 빅터가 퍼즐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 아, 미치겠네. 돌겠네. 아, 머리를 많이 썼으니 이제 쉬어볼까? 나 자신을 위한 방탈출 카페를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비밀번호가 있네. 잠깐만, 세 자리인데? 어, 세 자리다. 이거랑 이게 이걸... 아닌 것 같은데? 세 자리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지금 갖고 있는 저거 뭐야, 숫자들 막 써있는 저 종이가 지금 딱 세 개지 않나? 아닌가? 볼타 전지. 응? 뭐야? 전지 왜? 왜 먹어져? 저거 왜 챙겼어? 저거 이거 왜 먹어지는데? 어? 어! 열쇠 왜 먹어져? 와! 예상치 못한! 어! 짱나게 할래? 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계속 뭔가 먹어지는데. 아! 어, 찾았다. 이거 맞는 거를 다 찾아봐. 아! 세 번째가 3. 그 얘긴가 보다. 세 번째가 3. 어. 딱 세 번째에 딱 맞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세 번째가 3이고. 종이 어디 갔노? 종이! 어? 잠깐, 종이 어디다? 어휴. 갖고 와! 이거 못 가, 이거 못 가져가? 가, 와! 깜짝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무서웠다! 저 종이 세 개 찾아야 되는 줄 알았다. 1이 8. 8, 뭔가 3이다. 나 저 구멍 뚫린 종이도 세 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잠깐만. 아, 왜? 가져오질 않니? 그리고 2가 6?
이렇게 보는 게 맞아 탄력상? 근데? 탄력쌈?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어쨌든 이 세 개로 조합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야. 그러면 8, 3, 6 일단 해볼까? 어, 8, 3, 6이네. 됐다! 됐다. 됐어. 플러스면 됐지 뭐. 플러스면 됐지. 배터리를 전어야 해.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잠깐만. 됐다. 오, 나이스 캐치. 아, 조그만 게 여기였고 저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게 여기 여기. 열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어라? 맞는데? 이거 아니야? 이것만 맞는데? 이렇게 돼 있으라는 건가? 아 거꾸로인가? 진짜? 어어? 어라? 친구야? 어. 친구야. 말을 안 들어주는데. 허. 싸울래? 누구랑 싸우게? 빅터랑 싸우게? 스트레스밖에 안 해. 어. 그 전지 아까 저 빅터 방에 전지 꽂을 수 있을 만한 데 있지 않았나 저거? 금속판 꽂을 수 있을 만한 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전원부를 열어야 돼. 얘를 저거, 얘를 열어야지. 맞는데? 어, 얘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열릴까? 아, 어쩌라고 친구야. 에? 아니면은 맞게 한 다음 나와서 문 열면 열리는 거 아니야? 친구야. 안 되는데. 뭐지? 아니 나도 알겠는데. 아니 이게 이게 친구야. 어쩌라고 친구야. 뭐지? 맞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잠깐만, 이게 여기잖아? 그리고 여기랑 여기. 맞는데? 뭐지? 이대로 해야 되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뭐?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면 맨 위에 하나,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맨 아래 하나인데. 여기 하나 안 했다. 안 하지 않았나? 아니, 반대로 해본 거야, 지금. 아, 반대로? 다른 무늬들로 해본 거야. 아, 다른 무늬들로. 아, 하긴 큰 네모도 있고 작은 네모도 있으니까. 어허, 이 친구들. 어? 아무리 봐도 작은 네모인데? 너도 뭔가 해야 되냐? 너도 전기를 가야 되냐? 뭐 해야 돼? 너도 막 불고 뭐 제끼고 해야 돼? 아, 와중에 얻었다. 와중에 얻은 게 대단하다. 보니까 배터리 하나 더 있길래. 어쩌라는 거야? 어? 뭐냐? 뭐 불고 제끼고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난 또 정 안 되길래 저쪽에 있는 저쪽 저전지 저기다 전지를 꽂아야 되는 줄 알았네. 왼쪽에 있는 저기다 꽂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 그러면 저걸 맞추는 게 맞는데
자, 봅시다. 하나하나. 조그만 게 위에야. 그치.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해져 있는 게. 어허. 여기 뭐야? 11시 방향, 그리고 6시 방향이야. 맞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아, 진짜 안 되네? 아까 큰 네모랑 부등호랑 조합도 해봤지? 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힌트 써볼까? 잠깐만. 우리가 뭘 해야 돼? 기계 하단 뚜껑이지? 어, 저거지. 그래요. 그니까. 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여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 말고. 이거예요? 이걸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힌트 거시기하게 주실 거면은. 아니 우리 반대로도 해봤잖아. 해봤는데? 아 어? 진짜 장난하나. 아까는 왜 안 됐지? 아 진짜. 아까 지키가 반대로 해보고 있어 이러면서 했을 텐데? 장착된 화학. 이거를 넣으면 되나? 그래서 장착된 화학 전지를 삽입하자. 소켓. 이것만으로 안 되나 본데. 저기 그렇군. 소켓? 아하. 널 들고 가야 되는군. 그렇군. 자, 가자. 됐다. 그치. 끝이 아니지. 그치. 이걸 맞춰야겠지. 바깥부터 맞춰야겠다. 응. 바깥부터 맞춰서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야겠다. 어? 어? 잠깐만. 그 겉에 노란색 하나만 더 돌려볼래? 아, 아니 너도... 그거 말고 그 하나 안쪽에 거 말하는 거. 얘가 돌아가네. 아, 이렇게다. 여기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 잠깐만. 어 잠깐만, 숫자를 맞추는 거랑 별을 맞추는 게 따로따로지 않냐 그런가 지금? 봐. 잠깐만, 숫자는 하나씩 맞추고 써놓고 해야겠는데. 어우 짜증나. 왜 이러는 거야? 빅터한테 따져야 돼. 빅터 왜 이러는 거야? 일단 별들을 다 맞추면 이렇게거든? 어. 아, 지금 램프가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넌 뭐야? 응? 어? 아까 그 숫자 보고 이 시간을 맞춰야 되네? 이건 뭐 느낌상 9야. 뭐 그치 9야. 9고 으흠. 주황색은 응. 아니 아까 그게 맞아. 제발. 22? 22 9시 22분? 아, 잠깐만. 이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분침 시침이지 않아? 와. 이걸 그럼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 별일 때? 아,
아, 별일 때 맞추는 게 분침, 시침인가? 진짜? 별일 때 분침, 시침이 맞았나? 아니야, 별일 때 분침, 시침이 안 맞아. 맞는데. 그럼 저 뭐야 위에 점 돼 있는 저 선에 맞추는 아니 그것도 이상하더라. 지금 소름 돋는 건 빨간색하고 파란색도 안 맞아. 에? 빨강 진짜? 따로 파랑 따로야. 아 잠깐만 겉에 빨강 맨 겉에 있는 빨강만 돌려볼 수 있어? 아 글쎄 통째로 돌아가. 저 선 중심으로 맞춰볼까 싶기도 한데. 얘 중심? 어, 걔 중심으로. 그러면 그럼 빨강은 이제 밑에고. 어. 파랑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거지. 이거 기준이면 오른쪽이야. 그걸로 일단 해보자. 아, 아니구나. 와우! 근데 노란색 9에 주황색 22도 지금 뭔지 모르잖아. 와, 너무 어렵는데? 야, 잠깐만. 이게 힌트가 안 와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던져준다고? 하라고? 자, 9에 22였으니까. 어. 22시로 생각할까? 22시 9분이나 아, 9시. 그러네. 맞네. 어? 어? 이게 맞나 봐. 그럼 빨강과 파랑은 뭐였어? 몰라. 아, 숫자를 맞췄을 때 어. 어, 아까? 그 숫자를 맞췄을 때 어. 침이 완성이 되나? 안 되네. 아씨. 아이씨. 안 되네. 확인만 좀 해보자 좀. 나중에 영상 보고 확인해 봐야겠네 나도. 뭐? 제가 또 폭발할 정치. 거라고?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또 해? 가지가지. 잠깐만 이거 전에 어떻게 했더라? 동그라미는 20 빼기 세모 두 개? 16? 세모 두 개 하면 16인데? 16에 아닌가? 이게 16인 거. 그거 15지 않나? 아니? 어, 그게 16. 응? 헷갈린다. 숫자가 위치가. 아니. 그러고 스위치 눌러 보면 안 돼? 어? 아, 됐다. 다음이 네모가 네모? 15. 네모가 15? 아니 12. 아 잠깐만 네모가 어 12. 어이씨. 됐다. 그다음 동그라미가 세모 두 개 더하기 오각형 두 개. 그러니까 4에 8에 12. 음흠. 더 장치 좀 쉽게 만들어 놓지. 다음 오각형이 10 빼기 6 6이니까 4네. 오각형이 4 그러니까 됐다. 휴. 눈을 뜬다. 이번엔 성공이겠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성공 안 하면. 정신이 드나? 너는 누구냐? 저와 첫마디부터가 매우 적절한 질문이었어. 난 네가 비열한 방법으로 몰락시킨 알폰세 프랑켄슈타인의 알폰세 프랑켄슈타인 교수의 아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다. 알폰세 빅터, 그게 뭐지? 뭐야? 아무리 오래전 일이었다고 해도 니놈이 우리한테 했던 극악무도한 짓거리 잊어버렸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그리고 대체 나는 누구냐? 뭐? 나는 누구냔 말이다. 나무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신은 슈나이더 교수잖아. 슈나이더가 대체 누군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죽어! 안 돼, 그만둬! 제기라, 이게 뭐야? 자신이 누군지조차 기억 못하다니! 죽기 전의 기억은 전부 증발한다는 거야. 불행하기도 그렇소. 동물은 뇌가 멎는 순간부터 기억세포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파괴되기 시작하죠. 이 현상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 자신의 존재를 기억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아니요. 그리고 짐승 같은 포악한 본능만이 남게 되지. 하지만 기억을 돌이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망하기 전에 전류로 기억세포를 봉인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봉인을 해제하는 작업이죠. 다른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기억세포만 선택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정교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촘촘한 전자기파를 추가시킬 수만 있다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가진 기술로는 그런 파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만들 수는 없지만 재집할 수는 있죠. 바로 하늘의 오로라부터 말이오.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이론상으로. 다시 현재 엘리자베스의 선실. 오로라. 그렇구나. 기억을 못하니 빅터는 완벽하게 복수했다고 할 수가 없겠는걸. 이 말대로라면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것도 이해는 되네. 그런데 기억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오로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 이게 북극의 바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만약 빅터가 도와준다면 내 남은 기억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억들은 이미 돌아왔잖아. 북극의 오로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자, 스테이지 1 클리어.